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입니다. 전 조선일보 주필이고 지금 뉴데일리 논설 고문이신데요. 저는 이런 뭐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류근일 선생의 칼럼을 살펴봅니다. 그때 딱 맞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좋습니다. 류근일 칼럼. 이시조선 나쁜 문화 DNA는 강했다. 공포의 계절 닥쳤다. 윤석열 무너지면 박근혜 탄핵 100배 재앙 내리칠 것. 부제목 보니까요. 재판 중 범죄 피고 실형 선고 대출 사기 혐의자 금배치 시대. 아, 황당무계 막말 제조기까지 모조리 당선. 도덕 양식 가치 모두 패거리 정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종중 신중 종북 신북 반일 반미 광풍 몰아칠 듯 대한민국 또다시 풍전 등화 위기 상황.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범죄 혐의자 금배치 시대 개막. 범약번 범좌파가 이겼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화될 할 것이다. 패배의 현실은 모든 상식적 규범을 초월했다. 이재명이 원희룡을 꺾었다. 조국의 당이 선전했다. 양문석 김준혁이 당선되었다. 이준석도 당선되었다. 이쯤 되면 자유보수 우파는 멸망했다. 아니 그 이상이다. 범죄 혐의자들이 금배지를 달게 되었다. NL혁명 일어났다. 정치 종교 세력 광풍 불었다. 이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은 유유하게 말한다. 범죄 혐의자? 그게 어떻다는 거지? 그 사람 우리 사람이야. 당연히 뽑아줘야지. 설마 범죄 피고인은 안 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 확실히 혁명은 일어나고 있다. 그 혁명은 정치 경제학적으로는 NL, 민족 해방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것은 신앙 비슷한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갈구가 있다. 악과 적에 대한 저주가 있다. 교주, 메시아, 구류, 구루가 있다. 이들을 애모하는 묻지마 팬덤도 있다. 왜 이런 정치 종교 세력이 성공하고 있는가? 그런 문화가 다른 곳에선 몰라도 여기 지금 히어 나우 엔 너무나 잘 먹히는 풍수인 듯. 말세 현상이 있거나 말세가 오기를 목말라 하는 세태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저 X들 탓에 내가 불행하다라는 증오의 표적을 지목했을 때는 구세주 정도령의 호소력은 그들 마음에 팍팍 박힌다. 노예국가 이시조선의 문화 유전자. 한국이 어쩌다 이런 풍토가 되었나?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라고 그토록 광냈던 건 그럼 다 뭐였나? 이제 와 보니 그건 겉모습뿐이었다. 속은 한국, 한국인, 한국인의 의식은 아직도 조선왕조시대의 전근대적 문화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에겐 아직도 근대정신이 내면화해 있지 못하다. 근대정신이란 무엇인가? 개인주의, 자유정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의식이 그것이다. 한국인들에겐 이런 게 별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보다는 연고주의, 때의식, 권위주의, 감정적, 종족적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할 듯 싶다. 세계관에서도 중국 천자의 예의 질서에서 질서 속에서 쎄쎄 하며 사는 조선 사대부의 버릇이 남만 서양 오랑캐에 대한 우월감, 열등감 플러스 공포감 으로 표출되고 있다. 운동권이라는 이름의 그들 21세기 위정척사 파에겐 자유인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치 조선시대 현주학과 현주학도만큼이나 사문난적으로 보였을 법하다. 친미 친일 매국노들이라면서 선동 세뇌공작의 막강한 힘.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화, 근대화, 산업화, 시장화 세력은 대한민국이란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국민국가도 세웠고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자유국가 연대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선 실패했다. 그 싸움에선 NL 위정 척사파가 선동 세뇌공작으로 우리 국민을 유괴해갔다. 그들은 원한 가진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도 성공했다. 가짜뉴스, 연예, 왜곡된 국사 교과서, 급진적 패미로 자유인들은 나태했다. 망해봐야 망한 걸 알겠다는데 중도 확장을 외치던 국민의힘 안팎의 강남 좌파, 중간파 기회주의자들에게 묻고 싶다. 중도 확장에서 중도나 좌쪽으로부터 다만 몇 명이라도 끌어왔나? 끌어왔으면 왜 망했어? 공연히 우리 편만 일부 멀어지지 않았나? 곧 공포의 계절이 닥칠 것이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박근혜 탄핵 때의 100배 재앙이 내리칠 것이다. 실버층이야 망해봤자 곧 갈 곳에 가면 된다. 그러나 450은 많이 즐기길. 혹시 후회할 땐 그땐 이미 돌아올 다리란 끊겼을 테고. 아, 이렇게 참 처절한 칼럼을 쓰셨는데요. 아, 마지막 문장이 아프네요. 저도 실버층이지만 실버층이야 뭐 막말로 망해봤자 살만침 살고 앞으로 20, 30년 더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실버층이 이제 뭐 큰 뭐 무슨 뭐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크게 이 나라에 이바지할 무슨 뭐 크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무슨 도전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노후를 건강 뭐 잘 챙기면서 뭐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죠 뭐 이렇게 걱정이나 조금 하면서 뭐 산책이나 좀 하고 그 나라 걱정하고 이랬는데
되는데 이렇게 망해봐야 사실 손해보는 거는 실버층 6, 7, 8, 90대 손해보다는 4, 50대가 훨씬 많이 손해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고 그 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이 공고히 있어야 자기들의 꿈도 펼치고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도 받고 결실도 얻고 이랬는데 이제 두고 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너네들 후회할 거다. 근데 너네들 후회해봤자 이미 돌아올 다리가 끊겼다. 잠깐 후회해가지고 고쳤어서 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한번 망하면요. 회복하기가 한번 망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 바꿔서 또 흥하고 이렇질 않아요. 아르헨티나 보세요. 해론 포퓰리즘으로 한번 망하니까 그냥 몇십 년 동안 그 세계 7대 강국이었어요. 아르헨티나. 못 돌아오잖아요. 필리핀 그렇고 못 돌아와. 몇십 년이 돼도 못 돌아와. 베네수엘라 그렇고 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나라입니다. 한번 망하면 못 돌아와요. 거기 그때 당시에 망할 때 6, 70대 분들보다는 그때 망했을 때 4, 50대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7, 80대 돼가지고 지금 천추의 한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때 4, 50대 사람들이 그때 7, 6, 70대 사람들은요 뭐 이미 뭐 그렇잖아요. 뭐 저축도 어느 정도 해놨고 그래도 다 먹을 거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산 사람들 아니면 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민 갔고 미국으로 갔고 뭐 어디로 갔고 그 제일 불쌍한 게 이제 4, 50대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망가뜨린 게 4, 50대잖아. 이렇게 망가뜨린 게 자업자들이지 뭐. 한번 열심히 즐겨보시라 이런 유근희 선생의 아주 진짜 뼈아픈 일갈인데 4, 50대가 이거 느낄래나? 아니 4, 50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을 찍어준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유근희 선생한테 하나만 덮치면은 감히 제가 부정선거 당했다는 그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유근희 선생은 이제 마음으로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제 이 글에는 그걸 강조 안 하셨는데 저는 행간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4, 50대들이 포기하지 말고 의식이 있는 4, 50대가 이제 나서야 돼요. 그러면 60, 70대는 이미 나섰잖아. 그런데 이미 나섰는데 사회 주류층이 아니라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 사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뭐 단식 농성하면서 광화문에서 그냥 난리치고 뭐 하다못해 뭐 뭡니까 짱돌이라도 들고 이제 뭐 화염병이라도 들고 할 힘이 없잖아. 뭐 나이가 먹으니까 용기도 없지만 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4, 50대는 안 그렇잖아. 당신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자식들 어떡할 거냐. 제발 이제 당해봤는데도 아직 모르시는데 이제 세게 한번 당해보시고 4, 50대 분들이 나라를 좀 아유 그것도 무리다. 너들 살궁리나 좀 잘하세요. 나라 얘기가 뭐 그냥 한번 당해보시고 유근희 선생 말대로 닥쳤다 당해봐라.